저는 부산에 사는 강애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의뢰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15살 때부터 신을 받으라고 했는데 안 받았지, 내가. 힘들었지, 그때도. 10년 전에 신을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애기 동자 간판을 달고 했거든요. 우리 아들이 3살 때 차에 치여서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 애가 애기 동자로 와 있다. 57에 받았으니까 지금 딱 10년째잖아. 쭉 손님 없어도 이렇게 한 번씩 오는 손님, 단골 손님도 있고 이랬거든요. 근데 요번에 다리 이거 수술했어. 다리 수십으로 수술하고 뭐 이렇게 몸이 찌릿찌릿한 것도 없고 접신이 안 돼. 내가 올바른 신을 모시고 있었는지 허주를 모시고 있었는지 모르지. 모르니까 답답해서 신청한 거지. 이거 한 1년 내가 1년을 고민을 하다가 거기다 제보를 했어요. 수술하고 나서부터 이게 뭐 전기가 잘 안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예. 수술할 때 보정 좀 치고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내가 갔어. 그래서 몸에 칼 안 댈 그런 신명이 있어요. 몸에 칼 대면 안 된다 이런 저기들도 내가 약간 내 느낌으로 받았는데 복장에 들어가기도 싫고 막 행하니 막 손님이 왔는데 눈앞이 캄캄하더라고. 아무것도 안 보였고. 이런 거 하시면서 다른 일은 못 하시는데? 다리가 아파서 다른 일은 못 했어요. 많이 아팠어요. 상담 받고 싶은 부분이 저한테 어떤 건가요? 처음에는 전개를 잘 뺐었어요. 애기 동자가 저기 하니까 전개 잘 빼가지고 아픈데 막 요만한 것도 다 허리 저기 한 것도 다 알아맞히고 이랬는데 봄에 뭐 가을에 이렇게 진적구슬 해주잖아. 근데 나는 돈이 없으니까 못하니까 시인이 뭐 맨날 앉아서도 아무 대접도 안 해주고 그러는데 뭐 손님 들여주겠어요. 손님이 돌아왔을 때 말을 물어봤을 때 머뭇거리면 안 돼요. 그냥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내가 볼 때는 우리 아저씨가 이제 돌아가신 지 10년 됐거든요. 아저씨도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시아버지도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우리 아버지도 이제 장군으로 들어오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그걸 잘 모르잖아요. 신명만 좀 찾아주면 죽을 때까지 내가 정신만 있으면 모시고 가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뭘 할 수 없잖아요. 이제 아들하고 같이 사는데 아들한테 생활비 타질려면 힘들어요. 다른 이제 신을 모시고 있다고 해서 만약 최송을 하라고 하면 해야 된다고 하면 뭐 해야죠 뭐. 혹시나 태송한다면 태송하고 그냥 편히 살지 뭐. 근데 내 생각은 태송보다도 옳은 신명을 찾아서 사는 데까지 정신이 있는 데까지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 안 가게 하려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내가 선생님 팬입니다. 아, 진짜? 네. 반갑습니다. 꼭 무당을 해야 될 것 같은 벌써 이모는 원래 직감이 빠르고 촉이 빨라.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 같은 사주야. 네. 원래 동자가 있어. 꿈도 빠르고 직감도 빠르고 하나 일을 주면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촉을 많이 줘. 그럼 어디 가나 일도 잘한다 소리 듣고 다 됐어. 정시 주력으로 이모가 4대 할매라고 판단 냈지 다른 분이 전혀 들어오시지를 못했는 거야. 아빠만 배 사업을 하나. 배 사업한 게 배를 타. 그래 배를 타는 게 사장님 아저씨만 정시 대주만 배를 탔냐고 정시 집안에. 우리 친정에는 완전 배 사업을 했죠. 그 양쪽 다 용신의 업이잖아. 네. 그럼 용신의 이 업을 불려주는 친정도 그렇고 시댁도 해주는 신이 누군지를 못 찾은 거야. 뭐 배를 타든 건강으로 지켜주고 돈을 벌게 해주고 아들들 직업으로 열어줄 때 이 주인공이 있을 건데 정시집 주인공이 지금은 자리 뜬 지가 오래됐고 자 이모 몸주. 이모도 웬만한 걸 시시해서 싫다. 양 안 쳐. 구판도 이래 하면 시시하고 저래 하면 시시하고 그러면 그 직성이 누구겠노? 쉽게 할아버지가 대감으로 오시고 쉽게 말을 하면 할아버지 형제분 정조 할아버지 여기까지다. 기도 도중에 그걸 내가 할아버지가 업계감으로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쉽게 말을 하면 그분들 다 조상임이야.
이 조상이 도와줄 연기는 다 했다. 다 끝났다. 사장님도 연세가 있고 아들들도 그만큼 성장을 했어. 나이가 다 들었을 거 아니야. 각기의 성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조상에서 자꾸 뿌리를 잡고 있으니까 엄마도 속이 답답하고 이게 맞나 안 맞나 맨날 고민하게 되고 신기는 원래 갖고 있어. 있다 보니까 기다렸던 신들은 이모가 알든 모르든 이때까지 몇 년은 이모한테 잘 줬어. 그 다음 어떤 해결 능력이나 뭔가 구설해서 뭐 해결해 주든 일을 해결해 주기가 참 힘들어. 점은 보지. 깨는 빼지. 조상도 깨는 빼. 그것도 안 돼요. 이제는 안 되지. 쉽게 말하면 네가 나를 모르는데 그만. 이러다가 잘한다고 했던 게 오히려 아이들 길을 막을 수도 있고 엄마 차 살고 애들 다 지키자고 신을 받은 거잖아. 신령님이 내 밧줄이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한 손은 살려주세요. 진짜 애들 거 답답다. 살려봐요. 아무것도 모르고 왜 차리노? 신이 원하는 방향하고 제자가 원하는 게 다르니까 정시집 아들을 둘이나 놓고 사는데 정시집에서 누가 앉아 계시냐고. 정시가정에 대감 제일 처음에는 세준을 모셨어요. 그래 세준 할머니 모시고 그냥 정시집에 대감 할아버지 저 윗대에서 오시는 할아버지 계셔. 아들들이 다 신줄이 다 타고났잖아. 그 줄을 잘 잡아서 업으로 빌고 살았으면 돈이 없나 직업이 없나 애들 결혼이 안 되나. 첫 번째 이모가 무당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조상의 가리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조상의 가리가 안 되니까 처음엔 이모가 신줄이 있고 원래 동자가 있어. 이모 몸주 신이 있잖아. 쉽게 말을 하면 손님 오면 손님도 주고 밥 먹고 살게끔 불쌍하니까 줬는데 이게 세월이 3년 가고 5년 가니까 때가 막 끼는 거야. 그럼 조상들도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해. 저도 그런 줄 알고 있는데 또 이거는 어쩌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조상 가리를 하고 이모 몸주는 없어지지 않아. 이모 동자가 없어지거나 그렇진 않아. 조상들이 막 들어오니까 동자가 잠시 뜬 것 뿐이야. 그러면 이 신이 주인공을 찾아야 이모가 물 한 그릇 떠서 기도를 해도 할머니가 들어줄 거고 동자가 지켜준단 말이야. 근데 조상가리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저도 그건 알고 있으면 조상가리가 안 됐다는 거나 집에서만 이렇게 나 혼자 떠받고 다녔지 대접 해결된 것도 없고 우리 아저씨 천도제도 돈이 없어서 모르겠어. 이모는 할 도리 안 해놓고 왜 신령님 보고 밥 달라 하노. 그러게. 정성 들인 게 없는데 아프면 다리는 병원가 수술하듯이 조상도 걸리면 풀어줘야지. 이모가 아무리 뭣도 모르고 신을 받아라 한다고 이모도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었겠지만 그 줄을 전혀 판단을 안 내고 신을 받으니까 정시가 다 되는 게 없잖아. 그래서 정시집에서는 자손을 지키자고 신이 오는데 이 아들을 못 지키고 보냈을 때는 오죽 화가 났겠나. 살을 맞은 거야. 쉽게 말을 하면 그러니까 이 줄이 정시가 다 막힌 거야. 이모는 아들한테 갈까 봐 이걸 모셨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인생이 도로 꼬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오늘 그걸 바로 잡는 게 1번이고 그걸 바로 잡아야 엄마가 빌어도 잘못했다 빌고 이모도 편하고 아들도 앞으로 길이 있잖아. 열고 갈 거 아니야. 오늘은 조상가리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서 얘기는 해주고 닦아는 줄 테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모가 정성을 잘 들여야 된다. 신당을 계속 해야 되나? 이래 가가는 나중에 진짜 아들 먼저 보낼 일이 생긴다. 그럼 허주들이 굿 한번 했다고 가나신데 안 가지 절대. 조상만 오면 조상은 죽이진 않지만 그 끝에 이모가 용왕이 기도하고 선왕이 기도하고 그 끝에 허주들이 다 따라온다. 그래서 지가 장군이고 벌써 대신이고 딱 차고 이모한테 있는데 그 갈릴 힘이 이모가 없다. 이제 이겨낼 힘이 없다고 내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해서 이모가 닦고 사는 게 제일 좋다. 이모가 신명을 찾아라 해가 신명의 이모 몸 수준으로 실어가지고 전보고 뭐 일하고 이거는 앞으로는 좀 힘들다. 조상을 가리고 세준 할매라도 찾아야 할매가 물이라도 한 그릇 떠라 하면 이모가 이걸 다 치우고 진짜 물 한 그릇 딱 뜨고 하지 않으면 신에서는 안 봐주실 것 같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손을 안 대고 보장만 걷어가겠으나 그 끝에
판단 내줄 테니까 이모가 해라. 자, 이거는 자, 이 신당에 좀 붙여놓고 갈게. 내가 부적을 하나 써봤거든. 그래서 일단 요걸 붙여놓고 갈 테니까 일 끝나고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또 얘기해 줄게. 제일은 대한민국이요. 해운아 다녀는 개면년이라 달의 월색은 8월입니다. 생기복 등 날을 골라 일지를 잡으니 초 이튿날 부산광역시라 서구 대동안에 명사를 가고 복사를 갈 때 사대천왕 길문 열어, 1월 용궁 천왕의 길문 열어, 1월 성신 모시고 어떤 할머니 명불사 복불사로 날이었어서 이 가정 명당을 지켜주실지 판단 내어놓고 조상의 벌 있다면 닦아가고 칠성바람 대바람 악으로 한번 가봅시다. 어디 가서 살려달라 빈단 말이더냐? 하늘도 없고 땅도 없냐? 네 뿌리도 없냐? 이놈아, 너가 부모는 부모가 없고 그 부모는 부모가 없냐? 이게 조상칠성이다. 정시가든 강시명당 조상칠성이 다 눈을 감고 있는데 산신들 눈을 뜨겠냐? 용신들 눈을 뜨겠냐? 시할배 때 이때부터 산바람, 묘탈바람, 이장바람 다 들어온다. 예. 맞아요. 그렇다 보니 여기서부터 산신의 칠성이 탈이 잡혔다. 이 산바람이라 한다. 산바람이 들다 보니 남자들이 전부 다 명이 없든가 직업으로 환란이 들든가 돈을 벌 땐 벌고 안 벌 때는 안 벌고 그래서 가정의 대주로서 성주로서 힘이 들었다. 그런 와중에 모시던 신주단지도 내몰라라 하고 개종바람이 들어오니 조상도 앉을 데가 없고 산 사람도 상강오린이 다 끊어진 격이다. 그러니 이때 빌은 공로로 대주는 어떻게든 밥은 먹고 살았으나 그 밑에 저 정씨 장남자손을 둘러보며 이 신주를 다 갖고 태어나서 제주 재관으로 나라 이름을 높이 걸고 살아라 했는데 그걸 살자 하니 엄마니가 이렇게 정씨가 정 신명을 알고 빌어주고 살아라 했는데 그걸 너무 못 찾다 보니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 정씨가 정도 할매가 신두단지를 없앤 것도 있지만 집안에 이렇게 둘러면 이모처럼 신을 이렇게 모시다가 없앴는 것도 보인다. 고모가 무당을 했대요. 그래 양주부리에 이렇게 무당을 하다가 조상 말명으로 많이 이모니한테 따라드는 격이다. 그러니 신이라 하니 뭔지도 모르고 덥서 신당을 차린 격이 된다. 오늘 그 바람도 닦아주자 들었었고 강씨 가정을 둘러보니 고모가 했지만 여기도 할매가 신두단지 모셔놓고 건실건에 건실건에 많이 공들이던 가정이고 용왕칠성에 공을 많이 들이던 집이다. 배를 타면서 대동제를 지내고 용신에 배맞이 굿을 하고 그래서 용신을 먹이던 집인데 용궁칠성에서 이게 다 물이 막힌 격이다. 빌어놨던 공로는 온데간데 없고 자손들도 하나같이 살아갈라 하니 너무 힘이 든다. 빌은 공로는 이렇게 내려오다 꺾어진 격에 그 쉽게 말하면 집을 고쳤다. 동법지기에 다 걸려서 살을 맞는 격이니 오늘 그 바람도 한번 재워주자 들었었다. 상자라 불러볼까? 그래 너를 두고 제자라 불러볼까? 이놈의 제자야, 제자라고 다 무당하냐? 예,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정성 끝에 부정은 가려주고 살수는 막아가고 조상은 극락천도 하고 엄마애가 세준을 모셔도 올해는 안 된다. 바로는 안 된다. 오늘은 다 태성을 하고 내모시고 맑고 깨끗하게 돼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때 이 잡신도 쉽게 말을 하면 가가 앉을 데가 없어야 안 오지. 그래서 때가 되고 시가 되면 그때 모시게끔 꿈에 선몽 주고 자몽 줄 터이니 그때 모시고 그때 물을 한 그릇 뜨든 향을 피우든 그때 하지. 지금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저 아들 정두환이
명나가게 생겼다. 그래 그 바람이 들어오니 그거 막자고 급하게 이렇게 인연을 지어서 여기까지 들어온 격이다. 이 가정 명당 조상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니 차례차례 한번 모시러 갑시다. 자, 지금부터 갑시다. 몸에 지금 다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손만 얹었잖아. 근데도 아파 죽겠지. 네. 자, 제일 1번 도안이 아버지. 영감 가자. 갑시다. 가자. 이러다가는 이러다가 이모가 쓰러진다. 뭔 말인지 알겠지? 예, 예, 예. 그러다 이모는 치매가 안 오고 이모는 풍을 안 맞을 것 같나? 찔러도 피가 안 난다, 피가. 그만큼 다 막혀 있다고. 그 혈기마다 신이 왔으면 맑은 전기로 이모가 건강하게 아파도 빨리 낫고 막 이런 게 덕을 볼 텐데 전혀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전부 다 조상이 앉고 허주들이 앉아 있으니까 혈기가 다 막혀 있으니까 먹어도 소화 안 되고 예. 뭘 해도 몸이 하나도 안 편한 거야. 답답하기는 이로 말할 수가 없고. 먹지도 않은데 살은 왜 이렇게 찌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게 혈이 막혔다고. 예. 그게 조상 가물이 예. 이미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신당을 그래서 없애라는 거야. 예. 가자. 동생도 가자. 내리지 말고. 살살아 아파 죽겠다 힘들다. 가자.
어머니가 허주를 모시든 알고 했든 모르고든 그래도 건강으로 이만큼이라도 지키고 있었는 게 누가 지켰는지 아나? 누가 지켰지? 정씨 가정에 희준 할매가 지키고 우리 큰아들 몸주 대감이 지키고 엄마 강씨 집에 이모니 원래 몸주 대감 지키고 동자가 지켰다. 제일 처음에 왔는 건 장군 동자가 맞다. 장사업으로도 열어주고 신의 업으로도 장군 동자라 이름 짓고 장사해주고 업동자로 와서 이때까지 지켜주고 이건 용궁칠성이야. 지켜줬는데 어머니가 그것도 모르고 무당이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하고 바보가 그게 신경질 난다 이제 와서. 동자는 내가 맨날 찾아보는데 낸 줄도 모르고 찾잖아. 맞지? 멍청해지고 촉도 없어지고 옛날만큼 꿈도 안 꾸지고 꿈도 안 꾸 이상하게. 그러니까 들어봐라 내 말. 그래서 동자가 안 할 때는 엄마 불쌍하다. 조상이라도 위하고 재수라도 받고 할 때는 잘하든 못하든 정성 보고 지켜줄 힘이 있었는데 신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는 내가 아닌 다른 걸 보고 신이라고 지어놓으니까 얘들이 힘을 못 쓰고 어머니 지키는 데만 힘썼다. 이제 이해가 돼? 그래서 다 없애야 다시 맑은 기운으로 엄마를 지킬 수가 있고 저 형아를 지킬 수가 있다 한 개만. 그래서 엄마 이제 잘못된 게 있으면 이렇게 바로 잡아서 일신의 성불로 아들도 건강으로 그래서 지 직업으로 올해는 잘 닦아서 내년부터 갈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정리하자. 속 시원해. 아까 누를 때는 아팠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 여기가 개운해. 주사 맞은 것처럼 시원해 아주. 몸이 좀 말하자면 날아갈 것 같아. 시원하고 이런 데가. 너무 시원해 이런 데가. 예, 했던 거 만족하세요? 네, 만족해. 너무 만족해. 자식들한테 갈까 봐 그걸 하고 있었는데 자식들한테 안 간다니까 너무 좋고 기분이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 좀. 아,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아, 선생님 말처럼 친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지금 이제 세존 그 항아리만 모시고 장사를 하든지 뭐라 하든지 해야지. 오늘 사례자는 뭐 10년 정도 무당 생활을 하다가 이제 현재 뭔가 접신도 안 되고 느낌이 없어서 신명을 찾고 싶어서 신청한 사례는 분명한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신굿을 하면 안 되는 분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신굿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우환이 집안에 계속 생겼던 거고 첫째 신굿을 할 때는 조상의 가리나 천도가 먼저 돼야 신명도 찾아야 되는데 그 가리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신당만 차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제자분이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상 가리를 하고 이제 업으로 모신다고 해요. 물 떠놓고 우리가 신주만 모셔서 가정 성부를 달라 빌면 되는 제자라고 판단이 나고 신당은 태송을 해야 됩니다. 혹시 뭐 추가적인 솔루션이 더 필요하거나 뭐 그런 것 있으신가요? 원래는 이렇게 한번 한다고 해서 뭐 때가 다 벗겨지진 않아요. 솔직히 우리가 솔루션을 할 때는 응급처치로 방향을 제시하고 최대한 이분이 다음에 뭔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과정만 조금 해주는 거지 전체를 다 해줄 수는 솔직히 없어요. 그렇듯이 오늘은 응급처치를 다 하고 조상이라도 닦아드리고 이분이 그래도 생활을 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우선은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신당이 없어야 허주라는 거나 조상이 뭔가 그 냄새를 맡고 왕래할 문이 닫히는 거거든요. 근데 신당이 있으면 향을 키고 초를 키다 보면 그 길을 따라서 조상이든 허주든 계속 왕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 태송을 해야 되고 아직은 뭐 신을 모시는 일은 조금 힘들지 않나 싶어요. 바로 할게요.
50년간 교수가 합의가 들어서 도와줘야 그래도 더 낫게 살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 음식 끝에도 우리가 경조사를 다니던 이모가 왔다 갔다 하면서도 따라오고 보도 어떤 것들도 오늘 이렇게 다 물려놨으니 이터에서도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고 더 밝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신 겁니다. 아마 다 해놨으니까 쓰레기 봉투 그냥 다 버리면 돼요. 알았죠? 잘 살아야 돼. 네. 여러분 좀 좀 전화해도 되죠? 전화하고 한 번씩 뭐 시간 되면 부산도 오고. 네. 알았지?